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매 제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던 최저임금 상승률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1차로 취합한 추가 경전 예산안 규모가 약 1,2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증액 규모는 최종 협의까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가 고순도 불화수소, 이른바 에칭가스를 우리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에칭가스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대상 품목에 넣은 반도체 소재로 이 같은 소식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국내 한 언론과 전화통화를 하며 알려졌습니다. 자, 뉴스플러스 잠시 뒤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김민재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2014년, 20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서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효과를 누리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 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걱정 안 하시게 준비하겠다며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보다 2.9% 인상하기로 한 건데 10년 만에 최저 인상률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마라톤 심의를 벌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보다 240원, 2.9% 올린 겁니다. 이는 10년 만에 최저 인상률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문 정부에서 인상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노동계는 6.3%를 인상한 8,880원을, 경영계는 2.9% 올린 8,590원을 최종 제시했습니다. 표결에 참석한 27명의 최저임금위원은 결국 경영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영계가 제시한 2.9% 인상안이 15표, 노동계가 제시한 6.3% 인상안은 11표를 얻었습니다. 이로써 2년간 가파르게 올랐던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1차로 취합한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는 1,200억 원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요구를 취합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는 1,214억 원을 1차로 요구했습니다. 예산 배정은 주로 주요 기술 개발과 신뢰성, 성능 평가를 위한 사업에 집중됐습니다. 이번 1차 취합 예산안에는 기업의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 200억 원과 WTO 분쟁에 대비한 예산 20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논의 중이던 추경안 6조 7천억 원에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3천억 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이번 추경안과 관련 관계 부처와 최종 협의를 마치면 금액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한미일 고위급 회담에 일본이 소극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차장은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부당함을 알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방미 첫날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회동을 가진 김 차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역시 일본의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 측 고위급 관료가 아시아 쪽으로 출장을 가는 김에 한미일 고위급 관리들이 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적극적인 한국, 미국과 달리 일본 측에서 아직 답이 없고 좀 소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미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 경제외교국장도 김현종 차장과 함께 전날 미국으로 출국한 데 이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르면 다음 주 방미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인 고순도 불화수소, 이른바 에칭가스를 우리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러시아 측이 외교라인을 통해 불화수소 공급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30대 기업 간담회에서 독일,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이 언급된 건 역시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공급 제한이 성사될 경우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일본산 대체재가 생기는 셈이 될 수 있어 추후 논의가 주목됩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공급선 변경이 생각만큼 쉽게 이뤄지지는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급선이 바뀔 경우 불화수소에 대한 시험 기간을 거쳐야 하고 이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급작스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7월 금리 인하를 거듭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지난 10일과 11일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 무역 부문 긴장이 기업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연이틀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강하게 표명하면서 그동안 연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던 한국은행이 다음 주에 열리는 금통위에서 먼저 움직일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말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이틀 연속으로 상하원 청문회에서 오는 30일 열리는 FOMC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11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무역 부문 긴장이 기업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무역 불확실성이 경제 전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립금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것 같다며 통화정책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완화적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가장 이상적인 금리 수준을 의미하는 중립금리가 생각보다 낮다는 발언은 금리를 더 낮춰도 된다는 인하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까지 구체화하면서 하느니 오는 18일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전례를 깨고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며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뜻을 밝힌 바 있고 그간 금통위 회의에서도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최종국 금융위원장 등 경제수장들이 이달 초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정책적으로 조합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현 정부가 경기 부양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한은도 인하 시점을 더 늦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이달 말 국회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국회 역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일 시점은 오는 21일 진행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를 고려해 이달 말로 정했습니다. 문 의장은 또 국회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에 한국 국회의 뜻이 여야 없이 한결같다고 통보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국회 방북단 추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는 지난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방북단을 빠른 시일 안에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와도 긴밀히 논의해 공식화하게 되면 북측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5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거래가 뜸했던 서울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거래가 주춤한 모습인데요. 다만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는 되레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6월 14일 이후 5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 같은 집값 상승은 강남권 아파트가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송파구는 전주 대비 0.36% 올랐고 강남과 강동 등도 상승세입니다. 반면 관악구는 0.13%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3% 올라 0.06% 오른 데 그친 일반 아파트와 격차를 벌렸습니다. 가격 조정폭이 컸던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2분기 들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했고요. 가격 바닥 인식과 함께 최근 추격 매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강남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2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12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7% 감소했습니다. 반면 강남 4구 거래량은 같은 기간 1,980건에서 2,346건으로 19%가량 늘었습니다. 다만 업계에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권 아파트값은 가격 조정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사업 추진을 미룰 경우 집값이 일시 하락하는 조정 장세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9월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편 아동수당이 9월 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지금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아동은 40만 명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그간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지난 4월부터 재산과 소득 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의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눈은 밝은 곳에선 적은 양의 빛을, 오늘 같은 장마철처럼 흐린 날에는 많은 양의 빛을 받아들입니다. 이를 적당히 조절해주는 게 바로 눈 안에 있는 근육, 홍채인데요. 이 홍채를 활용해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 아이리텍을 만나봤습니다. 아이리텍은 지난 2000년 미국에 뿌리 내린 우리 벤처기업입니다. 회사를 이끄는 김대훈 대표는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 등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여러 국가에서 홍채 관련 연구를 이어오다 아이리텍을 설립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그 정부께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미국이라든가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일본, 뭐 유럽도 알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많은 인큐베이터 센터를 만들어가지고서 기업들이 나가는 것을 굉장히 독려를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버지니아 쪽으로 저희가 옮겼습니다. 홍채의 패턴은 사람이 태어난 뒤 36개월까지 형성되고 이후 큰 질병에 걸리지 않는 한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도 홍채는 각각 잘라서 높은 보안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아이리텍은 홍채를 촬영해 이를 위조나 변조할 수 없는 개인 인식 시스템을 만들어 여러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공장이나 사무실을 출입할 때 신원을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홍채 인식 기술이 적용됩니다. 국내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지문을 찍는 것처럼
해외에선 홍채 인식으로 신원을 등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촬영 장비나 보안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아이리텍의 주력 사업입니다. 인도 정부에서 아주 크게 시작하고 있는 거기에서 10억 명 이상을 홍채로 등록해가지고 하는 운영 프로그램 또는 유나이티드 네이션에서 난민들을 등록하고 난민들을 인식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필리핀 정부에서 시행한 내셔널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젝트에서도 홍채를 위주로 해서 한 프로젝트에 저희가 프랑스 회사하고 같이 홍채를 비롯한 지문, 정맥 등 생체 인증 시장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관련 시장 규모는 올해 24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고 내년에는 333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시장이 커지면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아이리텍도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암호화폐 해킹을 홍채 인식을 통해 막겠다는 겁니다. 암호화폐를 저장하는 지갑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시스템은 홍채를 가지고 활용한 전자지갑으로서 그것은 잊어먹더라도 손쉽게 복원할 수가 있고 또한 해킹에 원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제품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상하이에서 저희가 그걸 처음으로 보이고 소개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암호화폐 보안 기술을 통해 기업과 정부 외에도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채 인식을 적용한 금융 보안 시스템과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힘쓰겠다는 겁니다. 최근 몇 달 사이만 하더라도 거의 한 3만 불 정도의 그 매출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저희는 올해는 이 블록체인 쪽 애플리케이션으로 해가지고서 B2C 애플리케이션에는 시발점이 되는 해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을 인식하는 분야가 블록체인의 선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저희가 앞으로 그런 쪽에 있어서 리딩을 해나가는 그런 회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그 올해 이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앞서 레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내년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며 가파르게 올랐던 최저임금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좀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네, 한마디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의 현실화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약 2년 동안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가파르게 인상되던 최저임금이 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새인데요. 지난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16.4%, 지난해에는 10.9%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년 최저임금은 2.9% 오르는데 그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한자릿수 인상률입니다. 사실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기는 했습니다. 앞서 5월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담화에서 1만 원 공약에 무조건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무게를 실어주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이 들어가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네, 사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소비가 소득이 늘고 이렇게 되면 소비를 또 증가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 견인차 역할을 좀 해보겠다라는 취지였는데요. 그러나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성장은 둔화하고 있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는 모양새입니다. 이 때문에 일자리 찾기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본까지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여건조차 좋아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뭐 모든 걸 최저임금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부담을 줬다라는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인 셈입니다. 아, 그렇다면 경영계가 제시한 이 2.9% 인상안이 채택되면서 노동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노동계에서는 참사라는 표현을 쓰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 모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에서는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한국노총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너무 충격적이죠. 저희는 참사라고 봅니다. 한 인상률이 거의 역대 세 번째로 낮고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하고
문희만 뭐 인상한다고 했지 이번 결정에 따라서 사실 임기 내 1만 원도 힘들어졌고 네, 그럼 그렇다면 경영계에서는 환영을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경영계에서는 사실 동결을 원했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조율이 되지 않자 2.9%의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현재 동결이 되지 않아 아쉽지만 그나마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로 결정된 최저임금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역시 소상공인들의 반발 역시나 거세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요? 네, 소상공인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의 인터뷰 먼저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또 2.9%라는 부분이 어쨌든 수치의 착시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벌물대로 곰고 소상공인업계는 지금 희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지불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을 더 이상 범법적으로 내몰지 않는 정책이 우선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5인 미만에 대해서 규모별 차등화를 좀 시키는 거를 해야 되죠. 네, 뭐 사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임금을 인상하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소상공인연합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그리고 규모별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2년간 29.1% 최저임금 인상이 되고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불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타깝고 좀 아쉬운 결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불 능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이렇게 그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현재와 같은 인상 구조로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2021년도의 최저임금 결정은 이제 기업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서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논의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잡음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 변화에 대한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최저임금의 이런 반복적인 파행은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죠. 속개와 정해를 거듭하면서 진통을 겪는 모양새였는데요. 이런 관행적인 파행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극단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 주소를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놓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노사 갈등을 줄이고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이원화하겠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제시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만들고요. 최종적으로 인상률을 결정하는 이제 위원회로 두 가지로 이원화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원화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구간설정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공신력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더 권위를 높이는 방식이 한 가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발목이 잡혀서 낮잠만 자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루빨리 개정안이 좀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노사관계가 상생을 바탕으로 한 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최저임금 속도 조절의 배경과 또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김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센 뉴스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